21일 특별새벽 기도회의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샬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맹목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고착화된 교리를 진리로 믿고 따르기도 하죠. 사회의 인속적인 지혜를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상황에 오셔서 유대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답습하거나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는 인속적인 지혜가 아니었죠.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 그리고 가르침과는 다른 대안적인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하여 무리들이 반응하는 정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유대교에 대하여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믿고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배워야 하고 그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세속적이지도 않았고 유대 종교적인 인속적 지혜를 뛰어넘어서는 존재 방식,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들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길,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가르쳤던 거룩이라는 이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중첩되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제자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실제 중심 주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보다는 그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일어났던 문제에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먹었던 그 식탁에는 수많은 세리들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죄받고
버림받은 죄인들도 초대되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어찌하여 세리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학을 아는 것이죠.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식탁 정결법 그리고 순결법 거룩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탁 정결법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법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율법 전통 가운데 무려 67%의 내용이 식탁 교제에 관한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정결과 성결과 순결과 거룩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우유 제품인 치즈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음식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도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담는 접시, 사용하는 포크와 나이프와 유제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릇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설거지 않은 싱크대는 물론이고 그릇을 넣어두는 장소도 각각 구별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그릇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식탁은 음식과 그릇의 정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정결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의 정결입니다. 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탁의 정결을 위하여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들과 저주받은 각종 병자들,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 창기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함께 식사하면 식탁의 거룩함이 깨어진다는 정결법 때문입니다. 그들의 식탁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서로 구별되어야 하고 분리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금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유대인의 전통법이 있는 그 식탁에서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금기법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식탁의 정결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전통과 법을 깨뜨리신 것.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에서 나타난 복음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배타적인 정결과 순결과 거룩함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는 정결과 순결, 이 거룩함의 의미는 철저한 배타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성결과 순결, 순수성, 거룩함은 철저한 동일성과 동질성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자신의 식탁 행위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식탁 정결법의 배타적인 그 정신과 그 신학이 비복음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룩한 식탁 정결법이 가지고 있는 비복음적인 신앙과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식탁 정결법이 나병 환자나 저주받은 병자나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과 불구자들이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이 배타성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비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무시하는 바로 그 정신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배타적인 법과 전통, 신앙과 그들의 신앙,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는데,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중심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거부하고 그것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고 정죄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학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밥상은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신학과 전통의 울타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혼합성과 다양성이었고 이질성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성결과 순수와 거룩함이 아니라 수용과 개방과 열림에 의한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대인들의 식탁 정결법의 전통과 신앙과 신학의 울타리를 단번에 허무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부정함과 정결함의 금기의 경계선을 단번에 훌쩍 뛰어넘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워놓은 배타적인 기준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사람,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이웃을 일곱 번씩 이런 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세워놓은 배타적인 순수의 정결과 거룩함의 신앙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운 거요? 내가 세운 것입니다. 견고하게 둘러쳐 있는 나의 배타적인 거룩함의 기준들이 무너질 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먹고 마시던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 아들과 딸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약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지만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순수성과 동질성을 소원하였던 민족이지만 지금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특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아온 민족답게 그들은 세계의 약 130개 국가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만도 현재 약 8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와 각기 다른 정치 이념과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의 국가를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인 상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견고한 나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울타리가 존재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틈이 다른 사람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나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나도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배타적인 나의 신앙 때문에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함께 공존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은 배타적인 정결, 순결과 거룩함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과 수용성과 허용성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함께 살리는 온전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또 내가 배타적으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곱의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